아, 되게 동시에 떨리면 아 나가리는구나. 어디까지? 아, 되게 동시에 떨리면 아 나가리는. 오우씨 엄청 넘기네. 와우. 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네, 앞에 뭔가 영상이 많이 지나갔죠. 아, 네, 지금 이게 마이크가 잘 들릴 거예요. 네, 달심으로 플래티넘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계정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네, 지금 점수가 보니까 슈퍼골드 5,500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딱히 뭐 이럴듯 할 뭐 셋업도 없는데, 네, 잠깐 좀 이제 영상 틀면서 오늘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이라서 사람은 뭐 크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네,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오늘 방송이 또 이제 뻥나지 않고 제대로 녹화가 될지. 웨이팅이네요. 곧 들어오겠네. 가봅시다. 웨이팅인데. 자, 이제는 셋업이라기보다는 그 아니 셋업이래 그 패턴이나 뭐랄까. 네, 어서오세요, 푸른이에요. 좀 아 이런 예, 정해진 거 말고는 아무튼 저도 좀 뭔가 상대방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상적이게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좀 플레이가 감이 굳어진 게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푸른이에요. 예, 폰으로 단팥이죠. 예, 오늘 두 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트위치하고 단팥하고. 아, 트위치로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거 영상 떠갖고 저 올릴 거라서 그래요. 이게 그냥 따로 녹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로컬로 녹화를 하니까 용량이 좀 많이 차질해서 그냥, 예, 그냥 트위치의 녹화 기능을 바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5,700까지 정도만 올리면은 목표를 한, 예, 목표까지는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모르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아, 폰으로 트위치가 끊기죠. 예. 잘 오셨어요. 자, 3,800. 원래 옷. 뭐, 늦어도 2시 안에는 끝내야죠. 그때는 자야지, 나도. 큰 이변만 없으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게 5,800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수가 하다 보니까 거시기 해갖고. 아우 여우. 야, 텔포 한번 잘못했다고 저렇게 쳐야겠네. 자, 두 번 기회 잘못 따서 체력이 거지가 됐습니다. 자, 일단 됐네요. 예, 어서오세요, 푸른이에요. 아이고, 이런. 아우야, 13파. 강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오! 아, 타이밍 늦었네. 열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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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선파.
깼어 이거?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일단 점수를 가지고 갔고. 아 네 예. 지금 채팅 양쪽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트위치 다음파 편한 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수를 또 한번 올려볼까요? 한 번만 더 이기면 아마 저기 되겠죠. 다시 슈굴까지는 가겠죠. 라운드 1 파이트. 점프? 안 해. 오! 아이고 나이스다. 아 나이스 여섯파 좋네요. 헐 문도 호운입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2000만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중간 쓰면은 이거 막겠죠. 맞으라고 쓴거니까. 어가리 잘했어 이거는. 예 저기서 사실 카린이 그냥 그 방금 텔포하기 전에 크리티컬을 써도 제가 맞았을 거예요. You win. 자, 일단 슈골까지는 왔고 근데 울굴까지 좀 빨리 올라가야지 울굴에서 좀 플랫까지 비비고 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5500까지 왔죠. 5700까지 200점 남았어요. 200점만 더 찍으면 일단 오늘 목표는 달성인데 모릅니다. 또 언제 또 떨어질지. 오늘 맥시멈 2시 찍고요. 2시 전에는 방송 샷다 내리는 걸로 하죠. 아 달심이 뭐 여전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 캐릭터 성향상 한계가 좀 있긴 한데 그거를 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결국 제 기본기로 내밀어서 상대방을 이제 좀 밀어내는 게 중요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 자기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게 되게 뭐 다른 캐릭터도 다 그렇듯이 뭐 달심도 그런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그 중발을 아예 그 중손을 뻗는다거나 아니면 중발을 뻗는다거나 예, 지금 그런 딱 끄트머리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이 딱 그 위치에 맞게 예, 하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기본기로 상대방을 이제 상대를 하려는 달심 스타일은 좀 그렇고요. 아니면 보통 셋업으로 이제 상대방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좋긴 좋은데 저는 셋업이 좀 부족하죠. 기본기가 안 되고. 예 어서 오세요 프로님입니다. 오 오랜만이에요. 예 방송을 오랜만에 켰더니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늘 뭐 늦어도 2시까지 하고 지금 밑에 자막 보이시죠? 예 자막 이렇게 아 네, 자막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대충 한 5700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본 영상은 일단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저기 유튜브 쪽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푸른이요. 예 늦은 밤에 반갑습니다. 자 중손부터 살짝 기다렸다가 뻗어볼까요? 그렇지 한 번 더 우와 저공만 쓰지 마라.
아, 텔포. 텔포 못 탔다. 라운드 2. 파이트. 텔포는 끊을 줄 아네요. 자기야, 점수가 점수인데 저거 텔포 못 끊으면 곤란하지. 아, 콤보 안 나가죠. 자, 간다. 오! 아, 네, 일단 2라운드까지 가져갔고. 파이널 라운드. 네, 반갑습니다. 푸른이에요. 점프는 안 할 것 같고. 이제 좀 질러놓고. 점프를, 그렇지, 하겠지. 아, 감사합니다. 와, 이겼네. You win. 와, 일단 예, 그 5700까지 한번 찍고 그 뒤로는 거의 엑스트라인데 점수가. 예, 한 번 더 가봐도 될 것 같죠. 길티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스파. 아, 나 레빌레이트 아직 안 샀어요. 그거. 아, 나갔네. 네, 레벨을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할려면 익젖은데 익젖은 사람이 없어요. 슈골이 5500이고요 울트라 골드가 저기 6500이요. 레벨레이터에요.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7만원 선 하지 않을까요? 예, 팡은 제가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제일 좀 빠르게 목표를 잡고 있는게 이 달신 플래티넘입니다. 이게 그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그 어떤 유저분께서 이북키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부계정이라면 내가 이북키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부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이북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만을 제가 줄이를 샀는데 써버려서 이북키가 있는 본계정으로 게임을 하려면은 빨리 일단 목표를 찍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당분간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줄이도 살짝 건드리긴 할 건데요. 팡 엉덩이 때리면 공기 팡팡, 배가 타면은 멀미나 뭐 그런 거. 줄이요 써보니까 포텐셜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풍파인 세 개를 얼마나 좀 빨리 모으느냐 그게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압박을 넣는 게 기본기 강풍 아니야. 기본기 중풍파 연각, 그니까 모은 거 중풍파 연각, 그 다음에 안자 중손 강풍파 연각 트리거 켜고 모를 쓰는가, 아니면 중풍파 연각 안자 중손. 아, 그냥 보여드릴게. 말로 안 모르겠다. 그죠? 네, 줄이 파이브 팀 그거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분명히 한번 뜨지 않을까 싶은데 아, 체리티라서 그냥 방송을 돈 받고 볼라나 모르겠다. 예, 뭐 어차피 뭐 재방송이니까 제가 하는 홍보입니다만은 예, 그 네이버 포스트에 그 모바일로 주로 많이 봐주고요. 포스트에 게임 어바웃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제 게임 웹진인데 예, 이제 그쪽에 기사를 이제 좀 투고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당분간 이제 게임 어바웃하고 조금씩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예, 체크를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폰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포스트 와우. 빠밤. 이거 보이실려나? 취직은 아니고 잠깐 좀 같이 하게 됐어요. 급식에 살만한 가성비 좋은 컨트롤러 호리 패드 사십시오. 대충 5만원 후반대, 5만원 중반대쯤에 살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제일 사용하기 무난합니다. 저도 그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밤에 안 시끄러워. 싸. 그리고 갖고 다니는 게 편해요. PC방에서도 쓸 수도 있고. 자, 일단 제가 아까 뭘 보여드리려 했냐면은 일단 풍파 연각을 다 모았죠. 아, 이쪽으로 이거나 다 모았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다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요, 보통. 아니면 아, 그 대각선까지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붙이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안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안 좋다는 말은 아니고, 근데 그 추가로 붙이는 거를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줄이가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풍파 연각 쓰고 아니면은 약을 깔아놓는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아싸리 이런 식으로 강을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일어나기 전에 강 밀어놓고 그 다음에 중으로 다운시켜놓고 약풍파형 강 밑에 깔아놓고 다시 넘어가서 왔다갔다 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리가 싸우는데 중요한 거는 풍파연각을 빠르게 좀 모아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트리거를 켜면은 이게 약풍파연각이 되게 깁니다.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하단을 압박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리 뭐 여러가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계정으로는 줄이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되겠는데 어려워 기본적으로. 줄이가 잘 써야 되는 제 덕목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약 기본기에서 들어가는 게 많이 없고요. 대공이 보통 이제 지금 중 천천륜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기로 대공 치는 거는 얘는 그냥 거의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기본 저 대공이 좀 되고, 이것도 살짝 되는데 좀 버려야 되고, 이것도 되는데 너무 한정적이고, 결국은 이건데요. 결국은 대공은 이걸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점프 궤도를 좀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 청소해서 이게 증상이 복구됐으면은 좀 편하게 쓰시겠네. 중만 상단 무적이라서 강은 좀 멀리 나가고 데미지가 조금 높은 대신에 한계는 있고요. 무적이 없으니까. 약은 제자리에서 돌아서 도는데 약발 서서 약발에서 저기 약 천천륜이 콤보가 되고, 저기서 다시 그 살개 풍파참 이제 초필살기죠. 크리티컬 아처로 그 슈퍼 캔슬돼서 보통 데미지 원으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상하네. 요즘 들어서 계속 쿠키가 이상한 데하고 만난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리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트위치하고 다운파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주리는 부계정에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본계정은 일단 다시 빨리 플랫 찍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라운드 1. 네, 강 밀어넣고 강 막고. 아우, 야, 이게 나 쓰기 싫은데. 아, 딜킬 모였어. 딜킬에 모였어.
안타깝다. 아, 한 두 대만 때리면 이 된대. Round two. Fight. 오. 예, 여러분 템포가 빅살이 나면 저렇게 됩니다. 아, 나이스 대시다. 와, 죽을 뻔했죠, 그죠? 오, 예. 야, 한글 전판 6만원 사주세요. 길치 사주세요. 점프. 어, 나 뭐하지? 나 뭐하지? 뭐하지? 오, 예. 잡았어. 예, 사주시면 길티를 하지요. 아니, 필요로 해서 예, 사달라고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겠죠. 예, 길티를 사달라고 하면은 길티 하겠죠. 예, 같은 거예요. 아무튼 농담이고, 지금 일단 모르겠어요. 길티를 제가 지금 바로 구매를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아, 사긴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나 또. 라운드 1. 파이트! 아, 너무 걸렸어. 아, 아깝다 저거. 아, 콤보 늘었어. 아, 게이지가 세 개였는데 저거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앉아있죠. 안됩니다. 이거 죽습니다. 내가 나 뭐 눌렀나? 뭐 눌렀나? 왜 죽지 나? 아, 예, 그 저 단파 길티 대회하는 게 저 음금님 예전에 저 익저드 때도 방송을 한번 하셨었고요. 대회 이번에 또 아, 예 한다고 하셨는데 어서요 오랜만. 예, 제가 해설하면 재밌을 것 같죠. 제가 해설해서 노잼이라는 얘기가 도처에서 들렸습니다. 최근에 찰리 네시컵에서 제가 했죠. 세이브님하고 같이 해설을 맡았었는데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그렇게 없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냐. 오케이, 잡고. It can't be over. Round two.
아, 좋아. 어? 나 드리가 아닌가? 빠져야 돼. 와, 미치겠다. 저걸 못 잡네. Don't have time for this. Final round. 골 때려. 왜 저기 체스피 나오지? 와, 됐다. 오, 죽겠다. 양쪽에 지금 방송은 안기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파 쪽은 조금 양호한 것 같은데요. 어서오세요, 푸니에요. 오랜만입니다. 자, 마이너스2님도 되게 오랜만에 뵙지요. 몇 점이냐? 5587. 120점 남았네. 자, 120점 일단 따면은, 나가셨네? 따면 일단 오늘 목표는 당장은 저기 한 거고, 달성을 한 거고, 그 뒤에는 약간 좀 엑스트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울골. 아, 빡십니다. 아, 슈골을 올라오는 것도 오랜만에. 시간이 제법 꽤 걸렸는데. 아, 그리고 참 맞다. 저기 게임 오버 쪽에 올리는 거, 그거는 제 홈페이지에는 아마 좀 텀을 두고 올릴 거라서요. 그 제가 올리는 내용은 이제 그쪽에 게임 오버 포스트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모로 칭찬 많이 해주시네. 아, 일단 얘가 오메 이씨 콤보 한다고. 이게 주리가 풍파 연각을 모으는 게 되게 빨라요. 이걸로 대공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눌러서 이것도 충전 해두시고 여차하면은 나가야 되는데요. 오, 멋지다. 여차하면 V스킬 이제 나가 써서 뚫어내야 되고. 예, 그렇죠. 뭐 그냥 뭐 대놓고 쓰긴 좀 뭐하고, 아니면 기본기 맞추고 그냥 쓰는 정도, 그 정도로만 만족합시다. 공격으로 모은 사람은 있긴 있어요. 제가 주리 동키전 만났을 때, 뭐 저 제 주리는 아직 실버급이, 실버 좀 안 되는군요. 앵그리 언니언. 아, 오늘 또 이렇게 또 저기도 동남아 쪽하고 중앙아시아인가, 아무튼 그쪽하고 좀 많이 만나네. 줄이 만나면, 아, 그니까 줄이가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해야 될게 분파연강 모으는 겁니다. 약중강 다 그거부터 모으고 압박을 들어가야 돼요. 강발, 중발 될까? 강발, 중발. 아, 중발이 나이스면 되겠네. 렉 있나? 왜 7000점이
근데 7000점이 상대를 못하는 느낌이지? 이상하다. 하나 알 수가 없는데. 충발. 그리고 약. 게이지 넘어봅시다. 게이지 넘어봅시다. 일단 안 가요. 기회 모았겠지. EX 게이지까지 모으면은 난 그때부터 시작이다. 간다. 아, 저건 제가 진짜 잘못했죠? 카드 방향 잘못 봤어요. 안 돼,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부캐로 울컬려 너무 빡시지 않나요? 어, 악달님 저 비로그니로 보고 계신가? 네, 오랜만이에요. 예, 채팅 좀 늦게 봤어요. 경기 집중을 한다고. 예, 오늘 인터뷰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입니다. 오, 예, 34점 남았다. 가자, 고고. 중발 아니야, 강발, 강발, 강발. 아니야, 강손. 그렇지. 아, 예청했는데. 아니야, 길어, 길어, 길어. 네, 안녕하세요. 이상님 푸른입니다. 네, 생수님 어서오세요. 아, 길다. 아, 안 좋다, 안 좋다. 아이구야. 아, 콤보가 안 나가는 게 겁나 아쉽다, 그죠? 오케이요, 잡았어. 아니, 원래 울고까지는 갔어요. 원래 울고 갔다가, 예, 발로고 자꾸 쭉 떨어졌죠, 그냥. 쉬미가, 벨리댄스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냥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려는 부위를 빠르게 움직여주는 거래요. 가령 뭐 팔꿈치 쉬미라 치면은 팔꿈치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무슨 뭐 이제, 배, 허리 쉼이라면 허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그런 용어래요. 네, 거기서 일단 유래가 됐고, 이제 스팟5에서는 지금 잡기 풀기 낚시를 위해서 살짝 뒤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그 동작이 좀 닮았다고 해서 영미권에서 먼저 그 용어가 자리를 잡았고, 그게 그대로 한국에 들어왔죠. 쉼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쉼이라는 용어 대신에 잡기 낚시 혹은 잡기 풀기 낚시로 좀 많이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좀 쉽잖아요. 일단 다른 저 해설하시는 분하고 좀 이게 생각이 좀 같은 부분인데, 예, 가급적 용어는 좀 한글로 좀 풀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좀 예,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점수가 몇 점이냐? 점수 넘냐? 네, 어서오세요, 푸른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쉼이란 용어가 파이브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거의 기본 줄이에, 거의 기본은 이건 같아요. 중 모으고 강 모으고 중 맞으면은 이거로 날리는 거.
포대는 늦잡 뿌리셨습니다. 포대가 정말 정말 심각했던 게 일단 타격 있죠. 일단 줄이 없어지는 거는 그 초필살기 썼을 때. 지금 저때 보면 눈 반짝이죠. 저거 안돼 나간 거예요.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트리거 갔을 때 이때 안 거기 눈도 반짝이는 거 그때 나간 거예요. 아무튼 포에서는 타격, 가드, 잡기, 잡풀, 잡풀 부수기, 늦잡풀, 늦잡풀 부수기, 가드 거의 이런 식으로 한 7개가 쭉 물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빡셌어요. 늦잡풀 늦잡풀이 4에서 3는 모르겠고 제가 안 했으니까 4에서 일단 제가 처음 접했는데 그러니까 타격과 잡풀 부수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5에 나오는 잡풀 낚시처럼 그 쉬미처럼 그 기본 그 특정한 타이밍에 잘 맞춰서 기본기를 깔아놓으면 잡기 풀기를 뭉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잡기하고 방어를 하려고 나오는 게 늦잡풀이고 다시 4에서는 또 늦잡풀을 부수기 위해서 늦잡풀을 부수는 늦잡풀 부수기라는 또 타격이 나옵니다. 보통 무적기로 쓰거나 아니면 기본기로 깔거나 하는데 그 타이밍 또 한 템포 넘어가면은 다시 그냥 노말한 게 좀 가드되는 상황이 있어갖고 쭉 물렸어요. 그게 빡셌죠. 거기다 세이빙이 있으니까 세이빙도 포함하면 아우 어지러워. 아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리를 그냥 이게 맞으면은 뭐야? 나 또 며칠 연습 안 했다고 쪼인다. 헐.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나가지? 이거. 못해도 이 콤보 하나는 좀 손에 붙이려고 가려고 해요. 정말 기습적으로 약발 한번 맞으면은 초필살기까지 그냥 깔끔하게 쭉 나갈 수 있게. 줄이 올라 죽나 되나? 제가 올라 죽나 되는 캐릭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파이브에서는 출리 가능하겠다. 보통 손대요. 안 되는데 잡고 있나? 아무튼 저런 식으로 상대방이 앉아서 가드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백점프를 하면서 아니면 수직점프를 하면서 기본기를 미리 깔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중단 판정이 난다고 해서 올라중단이에요. 아 맞네, 요가 오케이. 그럼 좋네요.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내가 정작 쓰고도 몰랐네. 있어요. 뭐 되는 건 안 같은데. 구성에 맞나? 예, 보통 이제 그 상대방이 저렇게 있을 때 백점프 하면서 나가면 기본기 쓰면은 중단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출리의 대각점프 강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미도 올라 중단된다고 뭐 격결해서 올라왔으니까 아 그래 되는구나 싶고. 네 어서오세요 푸른입니다. 네 새벽에 좀 늦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늦게라도 들어와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5700까지는 거의 다 왔고 그 뒤에 조금 더 방송을 한번 이어붙여보도록 하죠. 헐 약발로 된다고요. 어우씨 겁나네. 어 5700 넘었네? 응조하기와 사기라기야 보다는 그냥 걔는 원래 그냥 스파2 대보도 있었던 기술 아닌가요? 응조가 뭐 파동권이 용권 선분각 승령권 같이 오래된 기술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예, 그러네 목표치가 채웠네요. 생각해보니까 몰랐네. 강발 안 맞네.
와 빡세다. 그래 이겼다 이겼다. 일단 5700 넘었잖아. 잡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잘 사람은 찾아. 기부렸다.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2연작. 아, 죽었네 이거. 아, 게임 터졌네. 아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뭐야. 아 돌겠네. 가자. 라운드 1 파이트. 오야! 아, 갑다. 저 양효관데. 약하였는데. 아, 27일 대회 저 안 나가요. 아, 터졌다, 터졌다, 게임 터졌다. 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뭘 잘못한 거지? 대시하고 좀 잡기가 나오나, 타이밍. 아, 얘 대회, 저기. 지금 27일 대회만 말씀하신 게 그거 맞죠? 저기 스피릿 제로 팀에서 주관하는 거 로드 2 TGS죠? 도쿄 게임쇼? 아니야 일단 오늘 목표는 찍었잖아. 목표는 찍었으니까 나머지는 여흥으로 생각해 주시고 올라가는 대로만 만족하고 잡시다. 떨어져도 어쩔 수 없고. 아, 아깝다. 첫째 판에 그 죽어. 아,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아까. 예, 어떻게든 울고라고 좀 비벼볼 수 있는 실력은 한데. 얼른 내가 울트라를 가야지. 아유, 그래야 좀 마음 편하다. 아니면 이게 줄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중풍파 연각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깔아두거든요. 그냥 깔아두면은 가드 경직이 좀 줄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둘이로 싸울 때 보통 그거 두 개로 싸웁니다. 그거 믿고 싸워요. 아직까지는. 여기 저보다 둘이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은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고 콤보 성공률이 높아서 부럽습니다. 그 강이 났나요? 어 진짜요? 중우라고 약 비비면 승룡이 비비면 만다고? 아 몰랐네. 어 아까 그네시죠? 한번 잡으면 64, 62점 안 올라갈 거니까 두번 잡아야 5700이구나. 자 꿀팁이 나옵니다. 채팅창에 계신 분들 바다 적을 준비하세요. 어 장풍이 후딜 가드십니다. 아 되게 괜찮네. 쓸만하네요. 어 저거 원래 중을 써야 된대. 야 저거 잡기 한번 넣으려고 저거를 저리다 쓰나. 아, 참 고생한다. 참 고생한다. 게이지 있습니다. 괜찮아요. 갈만해요. 그렇지 점프로 끌거든 느낌이. 아 대쉬했죠. 맞습니다 이거. 아 맞네요. 헐 나도 콤보 실수. 저도 콤보 실수. 됐죠? 안 맞네. 미안. 맞을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너무 밀착을 해갖고 그래서 지상이길래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네. 아 예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 어 주리는 공격입니다. 걔는 그냥 공격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캐릭터 같아요. 예전에 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풍파인으로 미친듯이 막 실드를 쓸 수가 있었는데 파이브는 그게 안 돼요. 아이고야 타임이. 오오오 드릴킥 실패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진짜. 갑자기 맛있다. 아 안 좋은데. 아 이거 게이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졌다 이겼다. 이겨. You lose. 아, 아 트리거를 생으로 쓸 게 아니라 기본기 쓰고 그냥 가드를 시켜서 했네. 괜찮아요. 저는 다시 점수로 올라갈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한 판 더 가봅시다. 가자. Round 1. Fight. 점프. Color cut. Drop. Go. 얘 넷이 죽기 전에 스턴이 아마 아 저 스킨이 저 스토리 코스튬인가요? 프리미엄인가요? 아 저 문서들 오 렉 있다 렉 있다 렉 있다 오!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잡아놓고 3라운드 갑시다. 해야죠. 아 오케이 맞아 죽어 그냥 찍어 오야 됐어 됐어 아우 살아남아 어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경기에 집중한다고 인사 주시는 걸 좀 느껴봤습니다 예, 트위치 다운팟 같이 하고 있고요 예, 푸른입니다 자 5700 조금 안되겠죠 5600 한 50 정도? 아 72까지 올라가네 자 트레이닝 들어가고 일단 오늘 방송은 한 2시쯤 되면은 아마 샷다를 내릴 예정이에요 어 지금 이 시점에 다음 파트 스파 방송 역시 우리의 미래 퓨처 엔엘더 퓨처님께서 방송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 디아블로 동님이 하고 계시네요 저 요거 쓰고 있어요 예 홀이 파이팅 커맨더 이제 패드 쓰고 있습니다 예 밤에 게임하기 좋아요 안 시끄러워서 소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 뭐지 바늘참 기술 이름이 아 양단각 양단각으로 마무리 짓는데 그 줄이 하시는 분들 양단각으로 마무리 짓지 마세요 저거 마이너스 6이라서 무조건 들켜 돼요 아 양단살? 아 예, 고마워요 네, 양단살 저게 되게 초필살기를 저 간편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콤보로 들어가면은 좀 애용해 주시고 어차피 다운이 되니까 그거 아니라면은 아, 사용을 자제하세요. 살게 풍파참 근데 계속 크리티컬 아치 줄이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단순해서 좋아요. 그냥 한 방에 딱 그냥 갈라버린다는 느낌이잖아요. 양단살. 아, 처음에 줄이 기술 이름 헷갈려갖고, 아. 전작이 막 풍파인, 막 이제. 뭐냐, 전풍차 이런 게 있으니까. 이북기네. 슬라부터 갈까? 제가 지금 눈이 좀 시려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찌푸리고 게임합니다. 아우, 배터리 뚫었네. 어우, 야, 스토이다. 와, 씨. 약중강이 몇 번 있느냐. 아, 나 어쩔 수 없어요. 나 이거. 페널티에요, 나 이거. 게임할 때. 아, 죽었네, 이거. 아, 죽었네. 와, 저걸 여기로 들어오네. 와. 아니,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나 지금 저, 여기 있는 방송용 조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명 끄면 이렇게 돼요. 조명을 끄면은. 아, 이거 한 번 더 해봐야겠다. 라운드 1. 파이트. 중발, 중발, 중발. 어, 야. 아.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아, 예, 그 장기화할 때는 좀 조심했습니다. 예, 그 웬만하면은 그거예요. 저는 V트리거 쓰는 방향을 상대방한테 히트를 하면 씁니다. 웬만해선 그렇게 하려고요. 어, 5500이야. 미치겠네. 두 번 쳤다고 5500이야.
가드하는 상황에서 쓰면은 뭐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리버설로 그냥 치는데 그게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해뜰 때까지만 해요. 도시 때만 끌 거야 그냥. 나 자야지. 아, 예, 한국에서 매드캣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국전 말고는 저도 딱히 떠오른 데가 없네요. 용산에서는 없을 거야 아마. 그쪽은 잘 모르겠고 국전 매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존? 아니 그 국내 아마존은 국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트위치 쪽에서 제 질문이 오셔갖고 답해드렸습니다. 신도림이요? 신도림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국내에서 파는 건데 덕후는 아니면은 저기 국전에서 취급을 할 거거든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전에서 구하신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 수량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 품이 없으니까. 프레임표요? 잠깐만요. 여기 그거나 좀 띄워봅시다. SF 프레임이죠 이게. 화면 하나 띄워볼게요. 이거 아닌데. 비주얼에. 여기 기술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 서서 약손. 고정 어찌 하더라. 아 됐다 이거. 이게 서서 약손이 아니다 중손을 갈게요. 중손 있죠. 상하 좌우 발생 5. 그러니까 이거 중손을 누르고 5프레임즈의 공격 판정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이 3이라는 거는 공격 판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 아니 5번째, 6번째, 7번째 프레임에까지 공격이 나온다는 거고 나머지 10프레임은 행동은 하고 있는데 공격 판정이 없기 때문에 카운터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회수 모션이죠. 중손을 찔렀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어요. 이까지 발생 남아있는 동안에 지속 그 다음에 경직 이래서 상대방한테 맞게 되면은 히트라는 게 내가 상대방을 때려요. 그럼 상대방이 맞고 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야가 6프레임 동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중손을 다시 때려요. 상대방이 맞고 있죠. 그러면 윽 하죠. 이게 1프레임이에요. 예, 내가 그러니까 중손을 때렸을 때 상대방이 아 6프레임 동안 못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6초 동안 못 움직이는데 5초짜리 기술이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러면 또 맞아요. 이게 강제 연결이고 콤보가 되는 겁니다. 딱 발생하고 보통 가드 경직차, 히트 경직차 요 두 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TX 이거는 V트리거 켰을 때 그거 아무튼 뭐 캔슬했을 때 그럴 거예요. V트리거 히트 했을 때 딱 켜면은 플러스 10프레임 그 다음에 가드 했을 때 켜면은 5프레임 그 다음 어디였냐 아 캔슬 필살기하고 V트리거 이거는 필살기하고 V트리거가 캔슬이 된다는 거고 이 히트 경직차와 캔슬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손 파동권은 이 히트 경직차와는 상관없이 그냥 캔슬이 돼서 무조건 치고 이렇게 나가면 저기 중손하고 파동권 쓰면은 둘 다 맞는다는 거예요. 대충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잠깐 좀 기다리면서 트위치 쪽에 저기 질문 오셔갖고 이게 무슨 어플이더라?
자, 다시 들어왔죠.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게임을 해볼까? 아, 나는 게임이 말려서 200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아. 자, 이래서 일단 뭐 양쪽이 다 방송은 원활하게 잘 나오고 있나요? 모르겠네. 2149. 캠이 적응 스트라이크 됩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싫다, 짱깁 싫은데. 장기님. 되나? 오.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나 저기 자기 예포한테 징크스가 있어요. 저거 꼭 중요한 순간에 자기 예포한테 져요. 이렇게 이기게 되나? 라운드 2. 아, 크리티컬 게이지 있어. 아, 갈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되게 아쉽습니다. 근데 촛불 사기 삑사리 났어요. 아, 이거 안 맞는데. 와, 감사합니다. 레리에서 놀려주네. 오케이요. 후. 야, 원래 안 맞아. 그 레리어트가 장풍 무적이라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아다리가 잘 맞아갖고 콤보로 좀 들어갔습니다. 점수 좋은데 여기서 맞힐까? 5가 4개? 좋은데? 라운드 1 파이트! 그럼 부펠레 합시다. 부펠레
뭐야 이거. 점프? 안 하네? 그렇죠. 이렇게 달심의 안타 충성이 좋은 이유가 상대방의 대공을 착실하게 끊어줄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오 예. 공잡. 오 쉣! 죽진 않겠는데요? 아 죽어버린다. 저거를 어떻게 역전을 못 시키냐. 저거를 어우. 아 장기하고는 3라운드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어요. 위험해. 와 이거 죽겠다. 어 죽을 뻔했어. You win. 아 미치겠다. 와 겨우 살았다. 어 어렵네. 자 5,610점 2시.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자 뭐 일단 5,700 한번 찍었으니까 뭐 지금 점수 90점 남았다 하더라도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내가 또 90점 올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한 시간이 추가가 될 거예요. 일단 그 잡시다. 자야지 또 금요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좀 게릴라성으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기 홈페이지도 한번 아니요 저 지금은 말고 좀 이따가 해주세요. 지금 당분간은 뭐 업데이트 할 거 없어요. 없으니까 네 네이버 포스트 게임 오버아웃 그 항목에 가시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5 좀 관전 쉽게 하는 방법 네, 그런 걸 좀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도 많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영상 아마 트위치로 방송이 됐으니까 유튜브로 저희 옮겨서 나중에 홈페이지 그대로 박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은 그쪽을 통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추천만 주면은 돈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천만 준다고 돈 들어오면은 뭐 트위터에 좋아요나 아니면 저기 페이스북에 좋아요는 다 돈 들어오게.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잡시다. 뛰뼈 가빠 트바. 아무튼 좋은 밤들 보내세요. 자, 방송 샷다 내릴게요. Yeah, 밤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지요. 뷰뷰.